안녕하세요. 푸푸푸푸푸입니다. 오늘은 죽음의 레이스라고 불리는 아이로브맨 TT의 개인 버전인 TT 아이로브맨 라이드 온 더 엣지 2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이 게임은 실제 모터사이클 레이스인 맨섬 투어레스트 트로피 레이스, 줄여서 맨섬 TT 레이스를 모티브로 만든 게임입니다. 이 레이스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영국과 아일랜드 사이에 있는 섬나라인 맨섬에서 진행하는 레이스이며, 트랙이 아닌 공공도로에서 타임 트라이얼 방식으로 진행하는 레이스입니다. 이 대회는 흔히 죽음의 레이스라는 별명이 있는데, 그 이유는 너무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대회가 처음 열린 1907년부터 2019년까지 대회에서 사망한 레이서가 약 260명 정도로, 평균적으로 매 시즌마다 2명의 레이서가 사망한다는 뜻입니다. 그도 그럴 게 평소에 일반인들이 다니는 공공도로를 주행하기 때문에 안전시설이 매우 부실하며, 앞이 보이지 않는 블라인드 코너가 많고,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는 트랙에 비해 넘어지면 벽으로 날아가거나 절벽으로 떨어지는 사고로 이어지며, 레이스의 평균 속도가 약 280km로 매우 빠른 속도로 주행하기 때문에 정말 죽음을 앞에 두고 레이스를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위험한 레이스입니다. 이 위험한 레이스를 게임으로 즐길 수 있는 것이 오늘 소개시켜드릴 TT 아이로브맨 라이드 온 더 엣지 2입니다. 이 게임은 2020년에 출시한 게임이야 스팀에서 31,000원에 구매 가능합니다. 이 게임은 한 시즌 동안 랜섬과 다른 섬들에서 레이스를 진행하여 마지막 대회에 필요한 조건을 갖추고, 마지막 맨섬에서 한 바퀴에 60km인 코스를 약 4바퀴를 돌아 우승하는 식으로 진행됩니다. 바이크는 크게 슈퍼 스포츠, 슈퍼 바이크, 슈퍼 클래식까지 3가지로 구분되며, 슈퍼 스포츠는 최고 속도가 평균 260km 정도 나오는 다소 낮은 클래스이며, 슈퍼바이크는 300km를 넘기는 가장 빠른 클래스, 슈퍼클래식은 클래식 바이크로 진행하는 클래스입니다. 제가 바이크는 잘 몰라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조작감은 크게 어려운 편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기존의 시뮬레이션 성향의 레이싱 게임을 안 해보셨다면 어렵다고 느낄 수는 있겠습니다만, 포르자 호라이즌 정도의 게임을 많이 해보셨다면 크게 어렵다고 느끼진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동차와는 다르게 바이크는 넘어지기 때문에 브레이킹과 엑셀링 및 스티어링 조작을 자동차보다 더욱 신경쓰며 주행해야 했습니다. 또한 공공도로라는 환경 때문에 불규칙한 노면을 빠르게 주행해야 하는 것에 대해 부담감을 느꼈으며, 좁은 길과 블라인드 코너는 심리적인 압박감으로 다가와 무섭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 압박감을 이겨내고 좁은 길목을 빠르게 주행하는 모습을 보면 굉장한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으며, 특히 1인칭으로 하면 속도감이 엄청납니다. 다만 1인칭 주행 시 어지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게임이 전체적으로 진행 시간이 깁니다. 평균적으로 한 판에 약 3분에서 10분 정도의 플레이 타임을 보여주고, 맨섬 한 바퀴를 돌 때는 약 20분 정도 걸릴 수 있으며, 마지막 본선인 슈퍼 스포츠는 4바퀴, 슈퍼바이크는 6바퀴를 돌아야 하기 때문에 한번 경기 시 1시간을 넘어가는 플레이 타임을 보여줍니다. 심지어 랩 타임으로 겨루는 타임 트라이얼이기 때문에 사고 한번 한번이 큰 격차를 만들며, 1시간이 넘어가는 시간 동안 계속 집중해서 주행해야 하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도 매우 힘든 게임입니다. 또한 게임의 볼륨이 너무 작습니다. 메인 시즌을 제외하면 도전 영역이라고 불리는 컨텐츠 말고는 흔한 타이머 택 및 자유주행이 전부입니다. 멀티플레이도 있긴 하지만 사람이 없습니다. 한국 시간 기준 오후 1시쯤 매칭을 돌려봐도 잡히는 방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멀티플레이는 없는 컨텐츠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TT 아이로브맨 라이드 온 더 엣지 2는 실제 모터사이클 레이스인 맨섬 TT 레이스를 모티브로 만든 레이싱 게임이라 실제 맨섬 TT 레이스를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고, 뛰어난 속도감과 심리적인 부담감을 이겨내고 나오는 아드레날린을 느낄 수 있는 재밌는 게임입니다만, 볼륨감이 적은 컨텐츠 및 2020년에 나온 게임치고는 아쉬운 그래픽을 생각하면 당장 구매할 만한 게임이라고 생각되진 않습니다만,
할인을 진행할 때 싸게 구매하면 정말 재밌게 즐길 수 있는 모터사이클 레이싱 게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TTI 오브 맨, 라이드 오브 더 엣지2라는 게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모터사이클 레이싱 게임으로 입문하기에는 괜찮은 게임 같으며 특히 랜섬 TT 레이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쯤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